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네,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 제목은 성명학입니다. 성명학. 이름인데요. 일단 성명학이라는 게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명학은 한학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자를 기본으로 한다는 거죠. 한자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본래 미리 짓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이름을 미리 짓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사주에서 나한테 필요한 오행과 나에게 안 좋은 오행을 일단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상의 내 인생을 보고요. 어떤 기운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이름에 넣어서 내 사주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름을 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사주에서 모자른 부분, 균형이 틀어진 부분, 혹은 과한 부분, 그 부분을 좀 보완해보자. 좀 다른 영향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명학의 기본입니다. 성명학이 사주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이름을 짓는데, 또는 이름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사주를 보지 않고 이름만 가지고 감정하는 데가 있어요. 이름과 한자만 가지고 감정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한글로 불리는 이름, 이걸 소리오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획수, 뭐 불과 한자,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주, 성명학의 가장 기본은 나에게 필요한 오행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필요한 오행을 보완이 주느냐 없느냐가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소리오행, 불리는 이름, 그 다음에 획수법, 그러니까 한자의 획수의 합, 그리고 뭐 음양, 획수의 음양이 맞느냐 안 맞느냐, 양양양, 이걸로만 되어 있는 건안 좋다. 그리고 불용한자 또는 불가한자를 쓰면 안 된다 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다 합친 것이 50%. 이걸 다 합친 것이 50%. 그 다음에, 버퍼 있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걸 다 합친 것이 50%. 그 다음에,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넣는 것이 50%예요. 그러니까 이몇 가지지만, 뭐, 자원오행, 소리오행, 획수, 불용불가, 뭐, 양, 이렇게 한 5가지 이상 되는데요. 그 5가지 중에 20이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한 오행을 내 이름에 넣어주느냐가 50입니다. 그 나머지는 거기에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름을 감정받다 보면 획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획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는 뭐냐면 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배우기 편하고 그냥 공식이에요. 이름에서 획수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물론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성명학 그리고 사주학, 명리학에 대해서 깊은 공부가 없이도 간단하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이름 감정을 하면 획수만 따져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성명학을 사주를 보고 이름을 감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획수만 따집니다. 인터넷에서 감정하는 것은 획수만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좋다고 해서 좋다, 거기서 나쁘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거, 성경학의 가장 근본적인 건내 사주에 없는 오행이 이름에서 보완이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이 다 좋다고 해서 이 이름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주의 가장 기본은 나한테 필요한 오행, 나에게 보완되는 오행이 내 사주에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한 10씩, 10, 그러니까 100이라는 그 역할 중에 한 10 정도씩 가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바꿔서 인생이 바뀌겠어? 사주팔자가 바뀌겠어? 이름 바꾸나 안 바꾸나 무슨 차이가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일단 장명, 신생아 장명을 했을 때 내가 머리 써서 하는 것보다 돈 뭐 그렇게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뭐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름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의 명성이지 그 사람 이름을 잘 짓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만원, 200만원짜리 이름을 지을 필요는 없고요, 몇 군데 돌아봐서 가장 좋은 이름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아이에게 하는 첫 투자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데 뭐 대학까지 보면 뭐 10억인가 든다고 합니다. 그 중에 불과 몇십만 원입니다. 그 첫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아끼지는 마세요. 그건 아끼지는 마시고요. 말 그대로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굳이 이 애가 살아가면서 성명학이나 사주학이 없어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젊은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없어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컸을 때, 그 아이가 힘들 때, 아, 내가 이름 때문에 이랬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좋죠. 최소한 흠잡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억이 들어가고 뭐 기천만이 들어가서 내가 못해줄 정도의 돈이다 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돈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신생아 장명을 하는데 돈을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모가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장명을 하시는 분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난 이러이러한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이러한 이름을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명을 하시는 분이 이 이름은 좋습니다, 이 이름은 안 좋습니다, 아니면 이런 이름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고르고 다시 자기가 생각해서 얘기하고 그렇게만 하셔도 크게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를 뭐 한두 개 뽑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한 이름을 세 개 정도 뽑아주면 그 이름의 한자와 그 안의 뜻과 이런 걸 자세히 읽어보시고 선택하셔도 충분히 자식의 이름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내가 내 자식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의미만을 따지지 마세요. 의미만을 따지지 마시고요, 같이 상의하셔서 지으시면 좋은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굳이 그 이상한 욕심, 이상한 고집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가 혹시라도 내가 이름 때문에 이랬어 라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명인데, 개명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은 사주에 아주 안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사주 8자 중에 화가 5자인데 이름에 화가 3자인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 이름은 바꾸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이름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바꾸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상관이 없었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러니까 좋은 건 영향을 안 미치는데 나쁜 거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화가 5자인데 사주에 화가 3자다 이런 건 바꾸시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에 보면 한 7, 80점짜리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흠이 좀 있어요. 흠이 좀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죽을 정도로 안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거의 90%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는 강요하진 않아요. 근데 단 하나의 저희 기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꿔보고 싶어요. 뭔가 꽉 막혀 있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름을 바꾸십시오. 특히나 이름 때문에 그렇다라고 소리를 들었고 그게
이내, 못내, 찝찝하다고 하시면 반드시 바꾸십시오. 왜 안 좋다고 하는데, 내가 또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 이름을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명학, 계명 이걸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요. 안 좋다라고 하면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고 힘든 상황이고 무엇인가 바꿔보고 싶다 그랬을 때 계명을 하시는 거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바꿔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냐?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뭐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이름 딱 바꾸고 나서 그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좋아졌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물론 그 이름을 잘 지었는지 못 지었는지는 제가 보진 못했어요. 근데 성명학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바꿔서 잘 되었다면 그분이 이름 바꾸신 건 후회하진 않으시겠죠. 그래서 계명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 꼭 바꾼다 바꾸지 않는다 라는 의미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됐을 때 이 이름이라도 바꿔서 아니면 이 이름이 나한테 안 좋아서 뭔가 안 좋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바꾸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제 제가 쭉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그것 중에 한두 개가 잘못됐다고 이름을 꼭 바꿔야 되는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그 한두 개 때문에 내가 계속 마음에 걸린다면 바꾸셔야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꼭 바꾸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성명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주에서 사주를 보고 나에게 필요한 오행을 찾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이라고 했을 때 수목이라고 했을 때 사주에 수목이 아니 이름에 수목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주 그러니까 한자에는 각각의 뜻이 있어요. 뜻이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 뭐가 있을까요? 날일자다. 그러면 당연히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겠죠. 날일자 아니면 밝을 명자 뭐 햇살 현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에는 화수목금토의 오행을 모든 한자에는 화수목금토의 오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에 내포되어 있는 그 오행이 내 이름에 필요한 수목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좋은 이름이다. 그걸 바로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안에 들어있는 오행이 내 사주에 맞느냐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를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명자 뭐 일자 화자 뭐 열자 이런 화에 필요한 화가 포함된 이름이 좋겠죠. 아니면 뭐 수가 필요하다 물수자 뭐 강이름 뭐 하자 뭐 강하자 뭐 여러 얼음빙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 한자가 내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다. 이게 바로 성명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성명학의 50%를 차지합니다. 좋고 나쁨의 50%를 차지해요. 그런데 이름이 세 글자다 보니까 웬만하면 한두 개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 성명학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도요. 웬만하면 한두 개,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심이 되는 건 성이 아니고요. 이름만 봅니다. 물론 성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일단 이름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두 개 내진 세 개예요. 보통 한 개만 있는 경우는 없어요. 두 개 내진 세 개이기 때문에 확률상 대부분의 사람이 한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래서 일단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나한테 더 필요한 한자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게 바로 자원 오행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들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소리 오행입니다. 소리 오행.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불리는 이름이에요.
불리우는 이름. 그래서 뭐 유재석, 뭐 예를 들면 허경환 이런 식으로 불리는 그냥 순수하게 한글 이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이름에 들어가 있는 뭐 토나 목이나 화나 이런 것들이 자원오행, 내 이름에 필요한 오행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유나, 이나, 하나 이런 거에 토거든요. 소리오행으로 토입니다. 근데 그 토가 나한테 필요한 토오행이라고 보지 않아요. 나한테 필요한 오행은 한자에 들어있는 것만 보는 겁니다. 한글은 불리는 순서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순행하고 있으면 뭐 순행이든 역행이든 이렇게 순환하고 있으면 좋은 이름이고, 이게 극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수목화, 수목화 이게 순행하는 거죠. 수생목, 목생화 이게 수목화, 이게 순행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행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목금, 목 그러면 금이 목을 극하거든요. 금금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목을 극한다. 근데 목금목이다 그럼 안 좋은 이름이에요. 물론 그 오행마다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뜻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읽어보면 되는 거고, 근데 원뜻은 그래요. 이게 원 이유가 뭐냐면 이 이름이 순행하면, 그러니까 수목화 아니면 목부터 시작한다면 목토금 이런 식으로 순행한다면, 아니면 뭐 이제 목토토 이것도 상관없어요. 목목토 이것도 다 순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순행하는 이름은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충하는 이름, 그래서 화수가 들어간다 아니면 뭐 목하고 금이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름 자체가 극을 하고 있으면 이 이름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 밑에 뜻은 그냥 뜻일 뿐입니다. 가장 기본은 내 이름, 불리는 이름이 순행하느냐 역행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뭐 수수수, 목목목, 뭐 금금금 이런 거는 좋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순행은 하지만 유일하게 안 좋은 거는 수수수, 목목목 이런 거는 좋지 않아요. 단 한 가지 좋은 건 토토토입니다. 근데 이때 토토토는 내 이름의 용신,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나한테 필요한 오행이 토일 때는 토토토가 좋아요. 왜냐하면 토는 중앙이기 때문에 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토토토만은 토가 용신, 필요한 오행인 사람에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좋지 않아요. 세 개가 반복된 것이 좋은 거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좋지 않고요. 오로지 토토토만은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보는 게 획수입니다. 획수. 이걸 참 많이 봐요. 왜냐하면 가장 명확합니다. 가장 명확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걸 계산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자, 성, 이름 첫자, 둘째자. 성, 이름 첫자, 둘째자예요. 그러면 이거 합이 초년, 이거 합이 초년, 이렇게 합이 중년. 그러니까 성과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이름의 합이 초년, 성과 이름 첫자의 합이 중년, 성과 이름 둘째자의 합이 말년. 이 세 가지의 합이 총은 전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획수를 보는 법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한자 획수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자를 보면 어떻게 보면 13획이고 어떻게 보면 14획입니다. 이런 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네이버 한자 사전에 보면 14획, 다음 한자 사전에 보면 13획, 한글에 보면 13획, 사전에 보면 14획,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발그리자가 그런가 그래요. 발그리자, 발그리자가 그렇습니다. 획수가 틀려요. 그러면 첫 번째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모든 사전에 한 번 더 눌러보시면요, 이 획수가 이렇게 하나 둘 뭐 어떻게 써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럼 그 획수만 보면 이 획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가 나와요. 그 획수대로 써보면, 그러니까 내가 써보지 말고요, 내가 써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전을 보면, 사전을 이렇게 한 번 더 꾹 눌러보면 획수가 쭉 나와요. 하나 뭐 하나 둘 하나 둘 셋 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획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름을 그 호적에 올리실 때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지 이건지 꼭 확인하시고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획수가 틀린 경우도 있어요. 한자에 따라서 획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자가 획수가 틀린 경우가 있냐면, 뭐 이런 한자 있죠? 이런 모양의 한자가 획수가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자가 획수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곡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잘 안 쓰는데, 근데 중요하긴 한데요, 솔직히 저조차도 알고는 있지만 잘 안 써요. 이게 뭐냐면 물숫자인데, 물숫자가 이렇게 세자죠. 안 보이나요? 세자입니다. 근데 이걸 곡해로 하면 네자로 봐요. 왜냐면 꺾이거든요, 이 밑에가. 네자로 봅니다. 그래서 획수와 곡해, 그러니까 내가 쓰는 걸로 다르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걸 곡해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한자의 획수를 보는 것과는 다르고요, 곡해법이라는 다른 해석법이 있습니다. 선천수를 뽑고 그 곡해법을 더하고 뭐 이런 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보는 법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 이 이름의 한자의 합을 봤을 때는 이 곡해법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쓰는 한자 획수,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획수를 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획수를 좀 살펴라 라는 거고요. 또 여기서 이제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의 획수는 좋은데 여자한테 안 좋은 획수가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21획 뭐 두령격, 뭐 33획 승상격, 뭐 왕무술격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두령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가 두목된다는 의미예요. 내가 명예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좋아요. 이런 뜻이 좋습니다. 근데 단 여자는 뭐 이혼을 한다, 남편과 뭐 이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자가 이별한다라고 보는 것만 중점 보지 마시고요, 그 앞에 뜻을 보시면 참 좋은 뜻이에요. 뭐 여자가 일도 하고, 그러니까 일도 하고 명예도 얻고 남들 앞에 좀 나타나는 사람이고 이런 건데, 이게 이 성명학 사주학이라는 게 조선시대 때 나온 게 지금, 그러니까 나온 거는 이제 송나라, 명나라, 당나라 때 나온 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준이 이제 조선시대 때 정리한 거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자가 집 밖에 나가서 명예를 얻고 돈을 벌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면 남편과 헤어지고 기생일을 할 때뿐이다 라고 본 거예요. 조선시대는 그쵸. 조선시대에 여자가 나가서 일하는 게 뭐 있어요? 기방 아니면 주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평범한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뭐 주막을 하고 뭐 기녀가 되고 이러지 않잖아요. 요즘처럼 뭐 귀천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가 나가서 일한다고 하면 남편과 극대서, 남편과 이별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지금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여자가 밖에서 술집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가 어디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 여자가 어디 가서 두목 노릇하는 거는 기방의 뭐 마담? 아니 요즘 마담이라고 뭐라 그러죠?
많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뭐 행주? 뭐 이런 얘기를 하나요? 그 사람 아니면 여자가 어디 나가서 두경이 될 일이 없잖아요. 완탑이 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안 좋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뭐 여자가 대통령도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자가 밖에서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은 이혼을 한다. 뭐 이 사람은 뭐 남편과 사별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앞에 뜻은 좋은데 뒤에가 여자, 단 여자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앞에 뜻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그 뒤에 뜻을 미루어 짐작해 보시면 좋은지 나쁜지가 나옵니다. 근데 단 처음부터 안 좋은 게 있어요. 처음부터 이 핵수는 뭐 이별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사별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안 좋은 거, 전체 뜻이 안 좋은 거, 그건 안 좋은 게 맞아요. 그건 안 좋은 게 맞는데, 좋은 뜻으로 뭐 명망이 있고 뭐 앞에 나서고 존경을 받고 일어나 단 여자는 점점점점점 이런 거는 그 자체가 아주 나쁜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식 해석이니까 그거는 좀 현대적 해석으로 다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저는 그런 글을 다 써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뜻을 알고 있으면 누가 또 사회비가 이럽니다. 아 이거 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서 이거 안 좋은 거니까 쓰면 안 되는 한자를 썼어 막 이러면서 사기쳐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런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 힐링 철학원 그 어플이나 저기 모바일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 이름 감정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감정을 해서 올려드리고요. 개명을 하고 싶으시면 뭐 전화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좀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안 좋은 이름, 처음부터 사별하고 뭐 고난, 뭐 결별, 뭐 객사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런 이름은 안 좋은 거고, 좋은데 안 좋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 드릴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핵수인데 자, 21회 두령격입니다. 북이 공명하여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오르고 명예를 얻을 수 있지만 초년에는 고생하고 나중에는 복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은 남편의 운세에 눌려 생리사별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엔 좋은데 뒤에만 여자일 때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거는 앞에 뜻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뜻이 내 사주와 맞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다 그러면 쓰셔도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내 사주가 남편과 극하는 사주고요. 내 사주가 남편과 극하는 사주고 남편을 잡아먹는 사주예요. 근데 이름에서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네, 그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름 자체도 내가 극하는 사주인데 아니 사주 자체도 그런데 이름에서까지 이런다. 그럼 좋지 않죠. 물론 난 혼자 살겠다. 난 독신주의자다. 나는 대빵되는 게 좋다. 라고 한 경우가 있다면 그렇게 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안 좋다고 했을 때 안 좋은 부분만 보시지 말고 전체를 보시고 이게 왜 안 좋은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기인데 일종의 사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영향들, 그러니까 한자 내 사주에 필요한 오행이 한자에 들어있는가, 아니면 소리로 한자의 흐름이, 그러니까 이름의 흐름이 좋은가, 소리 오행이고요. 획수가 나에게 괜찮은가, 불용한자,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가 있어요. 이름에 쓰면 안 되는 한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자는 안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불용한자, 불가한자, 익명사전에 등록되지 있지 않은 한자가 있어요. 그건 호적등록이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한자를 쓰는 것은 안 좋다. 근데 이걸 다 봐야 돼요. 획수만 보고 얘기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모르고 성명학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해줬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기를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몇 개 이름을 보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맥락이 틀린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을 감정해달라고 저한테 가져왔는데 이 사주에는 수목이 좋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수목이 좋아요. 수목이 들어가요. 근데 다른 이름 하나가 수목이 없어요, 아예. 근데 그걸 좋은 이름이라고 쓴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한자에 수목이 좋습니다 라고 써놓고 수목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름이라는 건 평생 나와 함께 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몇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를 이렇게 뭐 수목이 좋다. 수목. 이름의 수목이 어디 들어있냐. 키포인트는 꼭 제대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사입이죠. 네, 그건 사입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져오면 욕해버려요. 미친 새끼라고. 왜냐면 사주라는 거, 성명학이라는 거는 사람의 인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해서 사기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름을 몇 번 지어봤던 사람인데 자기가 신경만 쓰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아요. 자기가 신경만 쓰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자기가 써놓고도 자기가 실수하는 경우는 사입인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한 사주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그 사람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런 이름을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불리는 이름이 만 바꾸면 좋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적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름을 잘 안 짓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이걸 바꿔가지고 막 어디 접수해야 되고 뭐 바꾸고 댕겨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으니까 안 바꿔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불리는 이름만 불러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기예요. 네, 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불리는 이름만 불러 저기 많이 불리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 이름 중에 한자는 보지 말아야 돼요. 한자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불리는 이름만 보는 거니까. 근데 한자까지 바뀌어놓고 이걸 호적에는 바꾸지 말고 불리기만 하면 좋습니다.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름이라면 이 이름 불리는 것만 바꾸시면 좋습니다. 저도 좀 그런 예인데요. 제 이름 자체가 40대 이전에 고생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40대 이후에는 좋아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40대가 됐기 때문에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거의 됐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때 고생이 끝났는데 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다. 근데 거기에선 좋은데 불리는 이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리는 이름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적에는 안 바꿨고요. 불리는 이름만 바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이름 뜻 자체가 그렇게 안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근데 불리는 이름만 안 좋았기 때문에 불리는 것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저는 호적은 그만두고 불리는 이름만 한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이제 불려야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장명서나 뭐 제 자격증이나 이런데 제가 어떤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제 불리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또 이런 비슷한 게 연예인들 가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가명을 불리는 이름이죠. 쉽게 얘기해서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호적을 바꾼 이름이 아니라 불리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럴 때는 한자를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불리는 이름만 신경 쓰면 돼요. 물론 한자도 좋으면 더 좋겠죠. 금상첨화죠. 근데 그때는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리는 한글 이름만 신경 쓰면 된다 보면 됩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자까지 다 지어주긴 해야죠. 그게 정상이긴 하지만 근데 한
한자가 내 이름에 한자가 안 좋아서 이름을 바꾸는데 부르기만 하면 된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 호, 아호, 아니면 예, 가명, 예명, 낙관,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이나 이런 거 그릴 때 서예할 때 이렇게 찍는 낙관 있죠. 그때는 사용되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용되어지잖아요. 낙관이라는 것도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덧붙여지는 거예요. 덧붙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실 때는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바꾸시는 게 아니죠. 하나 덧붙이는 거죠. 호라는 것도 하나 덧붙이는 거고 낙관이라는 것도 하나 덧붙이는 거고요. 뭐 예명, 가명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건 이제 장명이 되는 거죠. 그런 거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은 뭐냐면 개명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개명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되는 거예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좋은데 내가 낙관을 써야 되니까 하나 더 쓴다. 예명을 써야 되니까 하나 더 쓴다. 가명을 써야 되니까 하나 더 쓴다. 라고 했을 때는 더 쓰는 의미지 개명의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개명의 의미로 그냥 불리면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사기고요.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은 좋은데 가명을 써야 된다거나 예명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작가는 자기 이름 말고 하나의 이름을 더 쓰잖아요. 그게 예명 아닙니까? 그런 거를 썼을 때는 내 사주의 이름은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거 말고 하나를 더 쓰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더 쓰는 거를 개명의 의미로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개명의 의미는 아니에요, 전혀. 그냥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죠. 네, 개명의 의미로 보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불리기만 하면 좋다. 그래서 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호종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건 사기입니다. 말이 안 돼요. 내 한자가 안 좋고 내 이름이 안 좋아서 바꾸는 건 무조건 바꾸셔야 됩니다. 그건 개명이에요. 그리고 가명, 예명, 뭐 호, 낙관 이런 거는 추가되는 거. 개명의 의미와 다릅니다. 추가되는 것 기다라고 반드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름이 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주도 제가 항상 그 강의 때 얘기하지만 사주도 내 인생의 한 50%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하고 노력하고 포기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도 나에게 한 50%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그런 의미예요. 내 사주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오행이 이름에서 들어왔을 때 내가 좀 보완된다. 그리고 이름에서 안 좋은 뜻이 없었을 때 내가 좀 편안하게 산다. 근데 이름에서 안 좋은 뜻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내가 안 좋을 때 그 이름에 악영향까지 같이 겹쳐서 나를 좀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 감안해라 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장명일 때, 그러니까 신생아 이름이 있을 때는 그 돈이 200만원, 2000만원, 억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애가 자라는데 1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1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몇십만원을 아끼려고 하지는 마시라. 왜냐하면 제 아이 이름도 뭐 제가 직접 지은 이름도 있고 제가 공부하기 전에 장명을 해서 지었지만 그 투자는 아끼지 마셔라. 왜냐면 내가 그 아이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더 오래 이 아이와 함께하는 건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좀 아끼셔서 하지는 마셔라. 그리고 돈을 깎지는 마셔라. 왜냐면 싸면 좋죠. 하지만 봐주는 입장에서 지어주는 입장에서는 뭐 깎아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복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나 성명학은 본래 깎는 게 아니에요. 깎아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내가 내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름을 깎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내 복을 떨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내 복을 떨어내는 거예요. 그만큼의 내 복을 떨어내는 거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렴한 데를 찾으실지언정 비싼 데에 가서 깎지는 마십시오. 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성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뭐 제가 성명학에 대해서 깊은 강의를 한 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좀 이름을 지으실 때나 감명을 받으실 때나 그리고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강의를 남겼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게시판이나 뭐 카톡이나 아니면 뭐 댓글이라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라도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